지난 3일 23학년도 2학기 예결산 특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본회의는 19시 30분부터 웹엑스를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됐습니다. 해당 위원회에선 총학생회와 총동아리연합회를 비롯한 다양한 학생 기구들의 결산안을 다뤘습니다. 총학생회는 추후 진행될 특별사업인 대학생을 위한 성지식 공부 대성공과 명사초청 강연 이번 생은 처음이라의 진행계획을 밝혔습니다. 더불어 이번 회의에선 총동아리연합회의 세부 항목 미기입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그 총동아리연합회 행사 부분에 동아리 대표자 연수 여기 다과 요거를 세부 항목을 써야지 뭔가 학생들이 의문을 안 가질 것 같은데. 다과 지출 세부 사항을 밝히지 않아 학우들에게 의구심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총동아리연합회 회장은 전학대회 전까진 이를 수정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네, 총동아리연합회 회장입니다. 네, 수정사항 참고해서 전학대회 전까지 고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번 예결산 특별위원회 자료집은 총학생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IBS 전주원입니다.